안녕하세요. 마이버거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마버띵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습니다. 오랜만에 주제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되게 자극적인 소재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양심이 좀 찔릴만한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저의 정체이자 어떻게 보면 앵무새 키우는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존재일 수 있겠죠? 바로 앵무새 사육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앵무새판이 그러하듯이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고 그 가짜의 스타일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가짜를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전문가들의 입김에 속아서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을 대중들이 밀어내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가짜 전문가들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전문가들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앵무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좀 조심하세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하는 내용의 특징이 보인다고 해서 다 무조건 가짜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짜들은 꼭 이런 특징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더라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짬부심. 자신이 앵무새를 키워본 또는 키워온 횟수 또는 앵무새와 관련된 일을 해온 횟수 등 앵무새와 함께한 세월을 과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앵무새 몇 년 키워봐서 아는데 내가 앵무새 장사 몇 년 했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서 설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자신이 동물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강조하는 사람들. 일단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어떠한 분야에 몰두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 연구에만 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그 공부한 결과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수도 있고 뭐야, 10년 넘게 했다 보니 다 허송 세월 이었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 티가 날 겁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긴 세월 들이는 거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오래 공부하기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월을 들였다고 해서 다가 아닐 뿐더러 그 세월 동안 어떤 걸 얼마나 어떻게 익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돈칠갑. 예전에 제가 마버튼 영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야를 하는 거 있어서 지식이 많진 않아 지식은 많지 않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양한 동물이나 용품들을 마구 들여와서 자기가 거느리면서 키우기도 하고 또는 관련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으로 이뤄낸 것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단어를 들먹거리면서요. 나도 앵무새 잘 알고 나도 앵무새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앵무새 카페 하지 않겠어? 앵무새 관련해서 창업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앵무새 카페 하시는 분들, 뭐 앵무새 많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앵무새 처음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곤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렇게 산대. 본인의 무지함을 돈으로 감춰보려는 시도,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돈은 절대 지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죠. 돈으로. 천민도 상투 다시 틀고 비단 옷 입혀놓으면 양반처럼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도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절대 수박이 되진 않는다는 거. 물론 새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때마침 돈도 있어서 그렇게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새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니까 네,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의 기준이 너무 명확한 사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기계를 끼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등이요. 그리고 그런 기계나 시스템들은 운영방식이나 설명이 딱딱 아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계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뭔가 설명을 듣거나 할 때 아주 딱딱 끊어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를 기계가 아닌 동물한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앵무새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딱딱 끊어서 명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진 대표적인 헛소리들을 몇 개만 나열해보자면 앵무새는 하루에 몇몇 분까지만 놀아줘라. 그 이상 그 이하는 앵무새한테 안 좋다. 링컷을 할 때는 다섯 장만 잘라라. 그 이상과 그 이상이나 그 이하는 앵무새한테 안 좋다. 계란 노른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급여해라. 그 이상은 앵무새가 해롭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딱딱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심지어 그렇게 기준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아주 해롭다는 식으로 단정을 짓기도 해요. 기계와 생물은 전혀 반대의 개념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기준만을 따지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머릿속에 동물의 생태 그리고 사육의 맥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설명의 바탕이 될 지식도 적거나 애매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도 좁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기준을 따지려는 성향은 더 강해집니다. 설명이 바탕이 될 지식도 별로 없으니까 설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색이 전문가라면서 말이죠. 분명히 설명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설명에서 의심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즉 나는 분명 설명을 끝까지 들었는데 설명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문가라고 어필해놓고 전문가가 아닌 게 티가 나는 순간이자 내 지식의 한계가 훤히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나잘났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걸러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걸러야 할 가짜 전문가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보는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요. 네, 추후에 한번 잘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가짜 전문가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취지로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네, 너무 괜한 혹시나 괜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시다면 그거는 도둑이 재발절인 거거나 방귀낀 놈이 성내는 거겠죠. 네, 모두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